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임화산과 앵봉산 연계산행입니다. 산행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임화산, 구파발역, 앵봉산, 벌고개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6.2km,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 최고고도는 251m,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봄비 오시는 날 산책같은 산행을 할까 합니다. 코스도 왕초보 산행에다가 봄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풍같은 길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연신내역에서 환승해서 한화고 진간사 입구에서 하차합니다. 은평 한옥마을에 매화가 피어있네요. 봄을 재촉하는 봄비도 오시고 우중산행 너무 좋아요. 진간사 갈림길입니다. 구파발역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구파발역까지 2.2km 정도 남았네요. 벌써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네요. 지금 가고 있는 임화산에는 조선시대 상공들 묘지가 많습니다. 은평둘레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길이 비단길입니다. 비 오는 길에 박건호님의 시 빗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임화산이 진관 근린공원이군요.
배드민턴장 갈림길에서 좌회전합니다. 도착지 벌고기까지 4.7km 남았네요. 개나리도 활짝 피었네요. 조선시대 궁녀에 대해 설명을 해주네요. 이마산 코스 끝 구파발역에 다 왔습니다. 길 건너 롯데마트 사이길로 갑니다. 길 건너 건물 사이길로 갑니다. 서울 둘레길과 은평 둘레길은 같은 길을 씁니다. 청설모가 비가 오는데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군요. 봉산 입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제 앵봉산으로 들어섰습니다. 앵봉산은 약간 가파릅니다. 잘 따라오세요. 등산에 올라서니 비단길입니다. 이 길에서 직진하시면 편한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약간 힘든 길입니다. 저는 우측길로 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산행하는 것 같은 길로 오릅니다. 이상하게 나무가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서울웅을 끼고 능선길이 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 전망대가 있습니다. 낮은 산인데도 구름이 잔뜩 덮여 있네요. 방송탑 건물이 앵봉산 정상입니다. 산비둘기가 한가하게 거닐고 있네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체육시설 한편으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서울은 소나무들이 전망대네요. 봉산으로 가시려면 은평 둘레길로 가세요. 저는 이정표로 안 가고 직진합니다. 도착점에 다 오니 비가 그치네요. 서운홍 벌고개까지 다 왔습니다. 벌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봄비 오는 날 산책 같은 산행 잘 하셨나요? 오늘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운홍에서 유명한 장어구이로 뒤풀이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